잠깐만, 너 뭐야? 너 찍혀야 될 사람이 왜 찍고 있어? 감독님, 얘 찍으십시오. 너 뭐야? 야, 서로 찍어, 야! 야, 니네들이 저격해! 니네들이 서로 저격해!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전국 못생긴 사람들 연합회. 아직 시작 안 했어. 아니 아직 왜 웃어? 멘트가 안 끝났는데 왜 웃나? 이건 피지컬만 보고 웃는 건데. 누가 이래 누가? 누가 이래? 저희는 현재 잘생긴 남자들 때문에 너무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생긴 남자들이 그 잘생긴 얼굴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바람에 우리는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자를 한 번도 못 사귀어보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이에 우리 전모녀는 정부에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잘생긴 남자에게 밤 10시 이후 통행금지를 부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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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 남자들이 못 나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10개나 한번 놀아봅시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밤 자. 10시 이후에 여자들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코너가 3위를 했습니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좋아하지 마십시오. 좋아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저희가 웃겨서 3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 그럼 뭡니까? 지난주에 방청객으로 저희 전모전 회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3위를 한 겁니다. 오늘은 1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모전 회원들을 모셔오십시오. 전모전 회원들 오늘 좀 전모전 회원들을 모셔오십시오. 머리에 띠를 둘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모전 회원들을 모셔오십시오. 나다 싶으면 손 들으세요. 여기 누가 봐도 전모전 회원이 있습니다. 전모전 회원 찾습니다. 저 빨간색 구두 영입해. 자, 영입해. 저 빨간색 구두 영입해. 대표님. 사는 동네 어디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도봉구 사무총장으로 임명합니다. 야. 바로 사무총장입니다. 아버지 영입해. 아버지. 아버지 영입해. 아버지입니까? 축하드립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냐 그랬는데 아무튼 저희, 했습니다. 저희 전모전 회원들은 머리에 뒤집어 쓰십시오. 티를 내십시오. 좋습니다. 이거 안 뒤집어도 다 티 납니다. 전모전 회원들은. 그리고 전모전 회원들 특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혜입니까? 우리 코너 할 때는 잘생긴 사람들 리액션을 안 잡습니다. 아. 전모전 회원들 리액션만 잡을 겁니다. 예. 좋습니다. 너 안 잡혀. 아이스. 너 나가도 돼. 너 자고 있어도 돼. 오케이. 너 리액션 안 잡아. 오케이. 잡힙니다. 그렇죠. 잠깐만. 저분은 이게 저희 코너지만 저보다 더 TV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만은 저분을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감독님, 저분만 잡으십시오. 저분만 리액션 잡으십시오. 여기다, 여기. 잠깐만. 너 뭐야? 너 찍혀야 될 사람이 왜 찍고 있어? 감독님, 얘 찍으십시오. 너 뭐야? 야, 서로 찍어, 야! 야, 니네들이 저격해! 니네들이 서로 저격해! 이렇게 우리 전모련은 곳곳에 숨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전모련 사무총장 김철민 회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모련 사무총장 김철민입니다. 여러분, 저희 전문현이 이 잘생긴 사람들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호! 비호감! 비호감입니다. 비호감! 너무 잘생겼어. 비호감입니다. 비호감! 비호감입니다. 정우성 씨 너무 잘생기셨죠? 네. 누구야? 누구야? 이 옷 제가 그대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방금 우 들으셨습니까? 가엾다는 듯이 이렇게 같은 옷을 입었을 뿐인데 놀림과 야유를 받았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저는 분명 정우성 씨를 따라 입었는데 왜 이마룡 씨를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입니까?
저희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잘생긴 사람들에게는 잘생긴 옷을 못 입게 해야 됩니다. 거적대기, 거적대기만 입고 다니게 해야지. 저런 옷을 입으니까 우리가 비교가 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비교가 되는 게 아닙니까? 우와. 너무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빚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개인 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얼굴 회생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얼굴 회생 제도를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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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바로 얼굴 회생 제도가 가입됐답니다. 아, 그래요? 돈이 들어왔습니까? 3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이걸로 쌍꺼풀 수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쌍꺼풀 수술. 네. 예, 저도 들어왔습니다. 어? 얼마 들어왔습니까? 아, 저는 회생이 더 필요한지 500 들어왔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걸로 3차 모발 이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3차까지 가셨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들어왔습니다. 얼마 들어왔습니까? 2억 5천. 같은 얼굴에 비해 너무 적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다음은 양배차 회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저 양배차 연애 프로그램에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저 양배차도 자기소개도 한번 해보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캐리어도 한번 끌고 보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종도 한번 쳐보고 속마음 인터뷰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속마음을 한 번도 누구에게 얘기해보지 못했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에는 잘생긴 사람들만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매기남이라고 등장하는데 진짜 매기남은 나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진짜 국내산 매기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저 양배차 제 의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줄어눕겠습니다. 야, 이 잘생긴 놈들아, 나를 그냥 밟고 지나가라. 아닙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밟고 지나가라. 아, 일어나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이미 얼굴이 많이 밟혔습니다. 더 이상 밟히면 전모련이 아닙니다. 음모련입니다. 더 밟히면 오바이트인 줄 알고 비둘기가 쪼아먹습니다. 우리는 극단의 선택도 서슴지 않을 예정입니다. 어떤 겁니까? 이 광화문에서 108배가 아닌 여성분들에게 108 고백을 할 예정입니다. 전모련 너 나랑 사귈래? 한 명. 너 나랑 사귈래? 두 명. 너 나랑 사귈래? 세 명. 너 나랑 사귈래? 네 명. 너 나랑 사귈래? 다섯 명. 언제까지 하냐 이거. 108명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자들 다 던져라!